아이 시끄러워. 뭐 하는 거야? 현실이 행님이 그려준 내 멋진 초상화를 벽에 박고 있었습니다. 야, 누구 맘대로 벽에 이상한 거 박으래? 집주인 아저씨한테 혼난다. 응? 근데 너 못을 뭘로 박고 있는 거야? 이 핸드폰으로 박고 있었습니다. 야! 망치는 어디 두고 내 핸드폰으로 못을 박아, 이 정신 나간 놈아! 어차피 전화나 카톡 올 때도 없지 않습니까? 뭔 소리야! 나 전화나 카톡 많이 오거든! 이 정도면 핸드폰이 아니라 그냥 벽돌 아닌가요? 연락할 친구가 있긴 한 건겨. 야! 나도 연락할 사람 있거든! 그냥 내가 연락하기 귀찮아서 핸드폰 꺼놨던 거라고! 이 새끼가 진짜! 좋습니다! 만약 오늘 안에 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면 내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박민지? 16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같은 16학번 동기 같은데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박민지라... 이렇게 새로운 썸 시작되는 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남자세요? 어? 당연히 남자지. 나야, 같은 과 동기 박민지. 기억 안 나? 아이씨, 무슨 남자 이름이 박민지야! 이름이 박민지라서 미안해. 개명할까? 아니, 됐고.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네가 고양이를 키운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아, 응. 쌍놈 새끼 한 마리 키우고 있긴 하지. 사실 내가 얼마 전에 길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웠는데 얘가 보통 고양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혹시 상담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엥? 보통 고양이랑 다르다고? 뭐가 어떻게 다른데? 그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내가 너네 집에 데려가서 직접 보여줘도 될까? 우리 집? 그래, 뭐 지금 딱히 할 일 없으니까 그럼 지금 바로 와. 신곡동 꿈동산별 306호로 오면 돼. 진짜? 고마워. 그럼 지금 당장 갈게. 대체 뭐 얼마나 이상한 고양이길래 저러는 겁니까? 몰라, 이따 보면 알겠지 뭐. 근데 뭐 보통 고양이랑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 어? 벌써 왔나? 저기 민지야. 응? 왜? 지금 너 농담하는 거지? 무슨 농담? 아니 이런 괴생물체가 고양이일 리가 없잖아! 그치만 그나마 생긴 게 고양이에 가깝잖아! 그리고 처음 봤을 땐 정상이었단 말이야. 이런 건 나한테 연락할 게 아니라 동물농장에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이런 건 대체 어쩌다 죽은 겁니까? 그게 말이야, 며칠 전에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한적한 골목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엄청 강렬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응? 그래서 그냥 옆을 쓱 돌아봤는데 저 알겠슘냐. 이 고양이가 박스에 담겨져 불쌍하게 버려져 있던 거 아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엄청난 근육질 몸매를 뽐내면서 벽에 기대서 서 있더라고. 아니 처음 봤을 땐 정상이었다며! 아무튼 그러더니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나보고 자기를 키우라고 협박했어. 그래서 그냥 키우기로 하고 집에 데려갔는데 그런 상황이면 데려다 키우지 말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란 말이야! 그렇게 키우다 보니 점점 이런 생김새로 변해버린 거야. 너도 참 이런 걸 주워서 키울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얘 이름은 뭐야? 난 나비나 사랑이 같은 평범한 이름은 좀 싫어해서 조금 특이하게 지어봤는데. 아니 외모만 특이하면 됐지 무슨 이름까지. 그래서 뭐라고 지었는데? 보신탕. 아니 조금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특이하잖아! 무슨 고양이 이름을 보신탕으로 지어! 내 이름은 보신탕이 아니라 나비다. 말했다! 아니 어떻게 고양이가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냥코별에서 온 냥코별 왕자 나비라고 하네. 뭐야? 그럼 외계인이었던 거야? 외계인 치곤 지극히 평범한 한국 고양이 이름이네. 풀네임은 나비 보베따우다. 무슨 이름이 그따위야! 지구에는 뭐하러 온 거예요? 지구를 정복하러 왔다. 모든 인간들을 고양이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난 찬성입니다. 야이 쌍놈 새끼야! 하지만 지구를 구할 방법이 딱 하나 있지. 그게 뭔데? 오늘 안에 냥코 대전쟁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깨는 것이다. 냥코 뭐? 잠깐만 이거 혹시 광고? 으악! 예쁘고 귀여운 490가지 고양이 캐릭터를 모으자. 고양이가 아닌 것 같은 놈들 죄송이지만 그딴 건 신경 쓰지 말자. 강력한 고양이 캐릭터로 세계는 물론 우주까지 정복하자. 본격 익스트림 슈퍼 울트라 레전드 병맛 고양이 횡스크롤 타워 디펜스 냥코 대전쟁. 끝난 거야? 그렇다, 끝났다. 역시 광고 맞잖아.
자, 그럼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다. 24시간 안에 냥코대 전쟁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깨지 못하면 모든 인간들은 고양이의 노예가 될 것이다. 젠장, 어쩌지? 냥코대 전쟁은 워낙 콘텐츠가 많아서 하루 안에 다 깨는 건 도저히 무리라고. 게다가 깰 수 있다 쳐도 무과금 유저도 할 만한 게임이라 하루 만에 끝내긴 너무 아깝단 말이야. 아주 바람직한 대사만 골라서 치는구나. 근데 나 질문 있습니다. 응? 뭐냐 꼬맹이? 이미 고양이들은 지구에서 인간들을 집사로 부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구 정복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가? 그렇다면 난 그냥 양코별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고양이를 성심성의껏 보필하거라 인간들아. 잘가! 그렇게 짐승 친구들은 오늘도 지구의 평화를 지켜냈다고 한다. 광고주 으악!